불공정한 이중 매매를 한번 보셔요. 이중 매매요. 어디 보냐면 페이지요. 기본서 59페이지예요. 자, 지금부터 이중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봐. 먼저 이중 매매를 배우기 전에 먼저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죠? 특정인이 누구한테요?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보면 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채권은 여러분요. 채권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채권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 없어? 봐.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요. 을이 1억을 빌려줬어요. 2월 1일 날이요. 여기요. 그러면 이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요. 병이요. 병이 또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3월 1일 날이요. 이건 2월 1일이고 이건 3월 1일이죠. 이 사람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이죠. 이 사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순서가 더 빨라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더 순서가 빨라요? 누가 더 빨라? 여러분요. 순위 평등의 원칙이에요. 순위 평등의 원칙. 채권은 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 간의 관계처럼 보이죠.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이런 문제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이라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써놓고 보면 이 사람이 빠르고 이 사람이 늦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돈을 받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받을 것 같지만 채권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먼저 가서 돈 받는 사람이 짱이에요.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깍두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돈 받는 사람 짱이잖아요. 그래서는 보면 순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먼저 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짱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돈은 늦게 빌려줬어도 먼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면 계약금을 준 경우하고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을 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계약금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다? 중도금이잖아요.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도금 있죠? 중도금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주죠? 이 사이에서는 계약금 자체를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요. 알겠죠? 제가 계속 이중 매매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중 매매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받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제1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1매수인. 그래서 을이 제1매수를 해서 중도금을 줬으면 나중에 이제 을이 잔금만 주면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갑에서 이것을 병으로 바뀌죠. 병. 병을 뭐라고 한다?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요. 제2매수인. 이 병이요. 3월 1일 또 계약을 갑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병도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채권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되냐?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하죠. 그럼 먼저 등기를 한 제2매수인이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제2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고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자다. 만약에 을이 먼저 등기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2월 1일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등기를 해도 이것을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 또는 악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는 고의 또는 뭐라 한다? 악의라고 그래요. 악의. 이 병이 악이어도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이런 보면 여기요. 갑이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요. 돈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죠? 을한테요. 을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을이요. 돈 6만 원밖에 없어서 6만 원만 빌려줘. 채권자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요. 내도 그럼 빌려줄게. 4만 원 빌려줘. 그러니까 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먼저 을한테 먼저 돈을 빌렸죠. 그리고 병한테 나중에 돈을 빌렸죠. 그런데요. 이 병은요. 을이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빌려줬어? 모르고 빌려줬어?
알고, 문을 모르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알고 빌려줬죠? 그래도 채권자라니까. 아기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하고 나서 어제 빌렸는데, 오늘 하고 났는데 내가 먼저 병이 먼저 하고 났어요? 그럼 병이 먼저 어제 빌려간 돈 갚어? 그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내가 을한테 먼저 빌렸으니까 을한테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갚아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짱이죠. 이게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요, 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고, 다시 계약할 수 있어. 알겠죠? 다시 계약을 해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 알면서 병이 등기를 가져와, 병이?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중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알든 모르든 병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한테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요.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행이 있으니까 계약을 뭐라 한다? 해제하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채무불행. 이렇게. 채무불행으로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등기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야지 병한테 등기 해주면 안 되죠. 원래는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갑은요, 을하고 관계에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해요. 배임행위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을은요, 을은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뭐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이행불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때. 여러분, 언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언제? 언제요? 언제? 3월 1일 아니에요. 왜? 갑이 병한테 3월 1일 날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원칙은 뭐냐?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한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이더라도 제2매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일에 대해서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뭐 없이 한다?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지하죠. 왜요? 이행불능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예외적으로 갑이 있고 여기 그랬죠? 뭐라고 했으면 여기 2월 1일 중도금이죠. 중도금.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제1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1매수인. 여기서 갑이 이제 병이죠. 병. 이것을 뭐죠?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 사람이 이 제2매수인인데요. 제2매수인이요. 이 사람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알고 그러면 선의이다. 악의이다. 악의이죠. 그래서 알고 등기를 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이러면 지금 눈 없어요? 알면서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알고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알면서도 그럼 뭐냐? 이 병이요. 갑에게 매도를 요청하고 플러스 유도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 아까 우리 문제에서 한번 봤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하면 이것을 103조에 위반이 돼. 103조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죠? 갑이 병한테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해주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등기는 무효가 돼. 갑은 병에게 등기해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저기 온 이중매매가 제 이중매매는 그냥 단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그것은 유효.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한다. 적극 가담이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 무효. 이렇게. 적극 가담, 무효.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적극 가담은 무효가 되냐?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제1매수는 어떻게 한다? 제1매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아.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와. 갑은 너한테 등길 해줄 수가 없다. 이행불능이다. 채무불행이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임행위죠. 불법행위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말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건 첫 번째. 자, 두 번째. 적극 가담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의 무효를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이다. 아까 우리 103조 위반이면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했죠? 그럼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서. 그럼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데 그걸 숨기고 병이 정한테 처분해. 그런데 정은요? 정은 정말로 병의 것이라고 믿었어. 믿었단 말은 정은 선이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 사람은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이 사람은 절대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뭐라고 한다? 무효다. 그래서 정은,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다? 제 의리는 소유자가 아니죠?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 됐죠? 병 앞에 등기 됐죠? 그런데 이 등기가 다행히 새끼도 뭐다? 무효이죠? 무효죠?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은요, 갑은 병한테 직접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봐봐, 봐봐. 지금부터 첫 계약하고 이중매매의 차이점을 내가 좀 더 설명을 해. 첫 계약은 뭐냐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첫 계약을 했죠? 첫 계약을 해서 을한테 집 등기를 해주죠? 갑이 을한테요? 을은 갑한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을도 갑한테 준 아파트의 반환,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왜냐면, 첩이라고 하는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며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봐봐. 이중매매는 다르다고. 이거 봐봐. 갑하고 병이 지금, 갑하고 병이 적극 가담했죠. 갑하고 병이 지금 103조의 위반이죠. 첩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첩계와 똑같으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중매매는 선량한 누구 한 사람이 더 남아있어? 을이 하나 남아있죠. 을은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봐봐. 이것만 얘기할까? 이것만. 왜 갑이 을한테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하냐? 이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부터 봐. 만약에 이놈이요, 우리가 이놈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해봐.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길거리 가는 여자를 딱 잡고, 야, 내가 나한테 20억짜리 아파트를 주니까 내 첩으로 한 1년 살래? 그러면 산다 하겠어? 안 하겠어? 어? 지금 갈까요? 방금 갈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1년 딱 사고 나서 뭐라고 한다? 야,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다시 돌려줘 해봐. 다시 돌려줘. 그러면 다시 가져와죠. 와가지고 또 병이라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 내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내 첩이 될래? 1년만? 그러면은 어? 금방 갈게요. 바로 그냥 가보죠. 나는 이미 준비가 돼. 나는 이미 당신의 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줬다가 1년 있다가 또 돌려달라고 그래. 어? 그러면 계속 하면은 이거 하나 있으면은요, 대한민국 여자 다 자기 거잖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장가 간다 못 간다? 못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103조는 사전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만약 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첩을 두더라도 딱 한 번밖에 못 둬.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도 장가 한번 가볼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봐, 이중매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있으면은 당연히 반환 청구 못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이 을한테 줬던 걸 가져오는 걸 막겠다. 이게 103조고 746조란 말이죠. 갑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놈을 다시 자기가 다시 돌려받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매매는 봐봐. 갑하고 지금 병이 지금 적극 가담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갑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를 만약에 한다 해봐. 다시 그럼 찾아와가지고 또 다른 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다시 갑한테 돌아오는 걸 막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다시 원상태로 을한테 준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가져가야 돼? 원래는 을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한데 일단 우리 법은 갑은 병한테는 말소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 등기부를 딱 보면 1번요, 갑에서 2번요, 병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봐봐, 병 등기를 그냥 말소해봐. 그러면 갑이 다시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걸 막는 게 746조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놈이 다시 찾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어떡한다? 이중매매는 선량한 을이 한 사람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요, 3번 을한테 갑이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을이 갑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간다? 을이 가져가죠. 이것 때문에 원래는 갑이 병한테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대위해서 대위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말소해. 그리고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돼. 그러고 나서 다시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기를 누가 앞으로 안착시켜? 을 앞으로 안착을 시켜.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03조에 위반되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매매는 첩기하고 다르죠. 구조가 약간 다르죠. 선량한 을이 한 사람 더 있어.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 등기를 말소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을이 갑에 대해서 이걸 우리 한다? 채권자 뭐라 한다?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갑한테 자기 앞으로 뭘 해달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채권자 뭐는 할 수 없다? 취소권은 안 된다. 좀 이따 설명을 해. 오해 안 되는 가능성은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돼.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 암기해. 이중매매에서 뭐는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뭐는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알겠죠? 대위권은 된다. 그래서 이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할 때 제1매수인이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가 안 되냐? 왜냐하면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못하고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그러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뭐를 할 수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 몰라요? 강의 한 것 같은데 물권법 할 때 모른다고는 얼굴 표정을 하겠어. 내가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이러면 물권법 강의하는 걸 보면 분명히 거기에 나올 거예요. 단은 안 했지만 봐. 진정명의 지금 설명을 해요. 건물 이렇게 했죠? 건물이 누구 거냐? 갑의 거죠? 갑의 건데 여기 1번 갑의 거죠? 등기부가 1번 갑이죠? 그런데 2번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을 등기 무효죠? 여러분요, 다른 사람, 다른 대 학생들도 우리 학원 동영상 많이 들으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대답 좀 해봐. 좀 소리에 나가게. 알겠죠? 어? 다른 사람들은 원주 사람들이 참 얌전한 줄 알아. 속 모르고. 알겠죠? 조용히 강의 듣는지 안다고. 알겠어? 자, 여기 봐봐. 지금 위조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야 돼? 무효니까 무효등기 아니고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하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여기 있어요? 원래 이거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의 거죠? 2번 누구죠? 을이죠? 을. 그래서 여기요? 을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거죠. 말소하면 누가 앞으로 간다, 등기가? 갑. 갑이 누구다? 갑이 소유자니까. 등기도 누가 앞으로 있어야 돼? 갑 앞으로 있어야죠. 그럼 말소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또 무슨 등기 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진정명의 이렇게 나오는 거.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를 회복을 원인 진정명의 회복. 자기 한번 봐봐요. 말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은 건강을 잃었다 이 말이죠. 잃는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진정한 명의가 뭐죠? 등기죠. 등기를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가 내 앞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요, 뇌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알수 있는 거잖아요. 1번 갑이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서를 위조해서 무효잖아요. 그럼 현재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갑이 찾아와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말소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등기부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지우니까요. 두 줄로 그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가져온다. 이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요, 갑이요, 을한테요.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이렇게.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이렇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되게 길죠?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읽을 때는 뒤로부터 읽어요. 자, 봐봐요. 등기가 무효이죠? 그 등기가 무효일 때 찾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냐? 알겠죠? 이렇게요. 뭐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원인으로는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그럼 뭐요? 말소 등기는 뭐냐?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는요.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를 말소하든지 무슨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 이 진정 명의 회복을 하려면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현재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해.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그럼 여기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갑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중매매에서는 현재 이중매매에서는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 명의 회복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뭘 한다? 채권자 대위권은 되지만 채권자 뭐는 안 된다? 취소권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는 한 가지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제2매수인이 악이다, 악이. 무슨 말이다? 갑하고 을하고 제1의 매매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알면서 매도를, 병이요. 병이 갑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을하고 계약해도 관계없어. 채권은 똑같으니까 먼저 등기하면 짱이야. 나한테 팔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너는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매도를 유도하고 요청했다고 얘기해. 그 말이 들어갔을 때만 적극 가담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적극 가담이라는 것을 뭐라 한다?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런 것은 아주 원초적이죠.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3조의 이중매매가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이중매매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중매매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은 이중매매가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라니까 그게. 알겠죠?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적극 가담의 말을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통모를 했다. 통모.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짜고 했다. 그걸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을 시켰다. 기망. 속였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속여가지고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봐봐. 우리가 적극 가담이란 말을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적극 가담의 말이. 두 번째, 적극 가담의 말은 또 어떻게 나오냐?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통모했다, 통정했다, 짜고 했다. 그다음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말 자체가 무슨 말이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무효니까 제2매수인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말소는 아직 제1매수인은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다, 대위에서 말소다, 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정 명의 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아주 간단해. 어디를 보시냐? 이중매매 문제를 봐. 이중양도 8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8페이지 되어 있어요? 연속 2년 나오다가, 연속이요? 2년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왔죠, 지금요?
자, 21번 봐봐, 21번. 여러분, 21번 보고 계세요? 8페이지 21번. 자, 갑은 자신의 엑스터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줄곧 중도금을 수령이란 말이 중요해. 왜요? 왜 중도금 수령이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중매매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계약금만 주면은,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도금을 수령 이 말이 나와야 돼. 계약금만 준 상태는 이중매매가 안 돼. 왜?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으니까. 해제할 수 있으니까. 자, 21번. 갑은 매도인이죠? 을에게 매도, 을이 제1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끝에 다시 병에게 매도 제2매수인이죠? 근데 제2매수인한테 등기를까지 격려해줬네. 제2매수인한테. 봐봐. 이렇게 지금 등기를 격려해줬다. 이렇게 되고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누가 소유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소유자가 돼.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니까. 자, 1번 봐봐.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줄고. 특별한 사정을 뭐라고 하냐? 특별한 사정?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을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등기했죠? 병. 죄송해요. 정. 병한테 등기했네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적극 가담이 없으면.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 왜요? 여기 보면, 지금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가지고 병이 1번에서 소유자죠? 소유자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해제권에서 보면,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 뭘 했다? 적극 가담. 알겠죠? 적극 가담 밑에다 줄 거 써. 알면서 플러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말이죠? 매도를 요청. 점 찍고 유도. 매도를 요청. 점 찍고 유도. 알죠? 그런 것을 뭘 한다?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 동그라미 을. 을은 현재 소유자 X.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제1매수는 그래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직접에다 뭐라고 써야 돼? 갑을 대위 이렇게. 3번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4번은요.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그게 바로 뭐라고? 사회질서 위반을 뭐라고? 바로 3번에 적극 가담이라고. 사회질서 위반이 뭐라고? 적극 가담이라고. 그다음에 제2매수인 병 동그라미. 병은 절대적 무효죠. 왜냐면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죠. 병으로부터 엑스 토지를 전득한 정은 누구일지라도 선의이더라도 맨 끝에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5번은 만약 병의 대리무 줄고 그러면요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무 대리무라고 했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그래서 만약 병의 대리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적극. 대리무가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의 대리 무가 지금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매매에 적극 가담했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 아니고 5번 정답이죠. 3번은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알겠죠? 3번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면 틀렸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정답이죠. 5번. 알겠죠?
자, 22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 줄고요? 아니네. 그냥 악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 왜냐면 밑에가 적극가담이 나오니까요. 갑의 배명에 줄고 적극가담. 이렇게.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몰아요?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적극가담이죠? 그럼 뭐여죠? 1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절대적 무효. 2번.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을은 병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3번은요. 을은 갑을 몰해서 대위, 명태, 말소를 청구. 이렇게. 그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5번, 명태,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대위권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5번이요. 4번. 병동그라미하고 병은 절대적 무효죠. 왜요? 적극가담이니까.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청. 청은 뭐로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청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요. 그러면 나중에, 강의 노트는 다, 강의 노트 강 특강에서 다 해놨으니까요. 11페이지를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2페이지요. 강의 노트 1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본서는요, 61쪽. 거기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을요, 잠깐요, 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시간을 얼마 안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